네, 안녕하십니까.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인국도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어, 뭐야? 언제 했어? 언제 했어? 뭐? 진짜 기자 같아. 저희 촬영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귀여워요. 근데...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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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힘센 여자 도봉순의 첫 대본 리딩 현장입니다. 언제야? 머리 긴 것 봐. 머리 길었습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센 여자 도봉순 연출 맡은 이형민입니다. 어떤가요? 저희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잖아. 경찰 시절에서 그러잖아. 되게 섹시해. 귀 바람 들었어. 아니 무슨 리딩을 저렇게 해요? 많이 다쳤네. 처음 만난 거지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이렇게 셋이 모인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잠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초반이었군요. 네. 그죠? 네, 완전 초반이에요.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곧 우리 셋도 친해질 날이 오겠죠? 지난 가을부터 쉼없이 달려온 힘센 여자 도봉순.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더 친해졌냐고요? 궁금하시죠? 저희는 언제나 돈독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돈독함을 보여줄 수 있는 촬영하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말 그대로 케미 폭발입니다. 정말 아까랑 정말 다른.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청춘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네, 지금까지 지수패치의 지수였습니다. 저희 힘센 여자 도봉순의 촬영 현장 되게 따뜻하고 아름답죠?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유, 고생했어요. 와, 정말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랬네요. 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즐거운데 그 촬영 현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즐거웠을까 싶은데 저희 현장은 지수 씨와 형식 씨가 애교와 그런 걸 다 담당하고 있어서 박보영 씨는 뭘 하신 건가요? 저는 그냥 관량 있어. 쉬었어요? 고생. 네. 워낙 많이 고생을 해서. 네. 일단 너무 이 촬영 현장이 너무 재밌고 캐릭터들도 너무 이렇게 색깔이 너무 딱 좋아서 예, 항상 촬영할 때 항상 웃으면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